안녕하세요, 배농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만나볼게요. 오늘 첫 번째 아이는 얘를 저는 처음 보는 아이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더라고요, 꽃이. 그래서 얘는 블루보넷입니다. 이게 꽃을 보시면 이렇게 작지만 겹이에요. 이렇게 작은 아이가 겹이 있고 이렇게 다글다글 올라오는 그런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블루보넷 두점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꽃이지만 깜찍한, 이런 깜찍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모여주세요. 얘는 저희 집에서 아델라인데요. 이렇게 한참 저희 집에 있었고, 이렇게 튼튼하게, 그리고 이제 다시 꽃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막 크진 않아요, 저희 집은. 그래서, 저기 하진 않지만, 이렇게 따글따글, 이렇게 아델라, 요런 따글따글한 아델라 원하시는 분, 요 아이 데려가시고요. 그 다음 얘 따글따글 또 하나. 얘는 실비아입니다. 실비아는 저희 집에 진짜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만큼 따글따글합니다. 꽃대가 이 안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져가시면 꽃 한참 보실 것 같아서. 근데 너무 이쁘죠, 아델라가. 이 몸이 크니까 이 프릴이 엄청나고 이 색감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델라가. 제가 그 여태까지는 잘못 봤던 꽃 크기에 이런 아델라가 피고 있어요. 조금 몸은 다글다글합니다. 얘도 아델라 하나 더 있습니다. 아델라도 두 개예요. 다글다글. 얘도 저희 집에만 오면 이렇게 근육과 다글다글함을 갖게 되는 이 스카프. 좀쭉 빠진 아이가, 쭉 빠진 아이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거 이제 공부 중이에요. 미끈하게. 얘는 루비나입니다. 얘도 제가 키웠고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다글다글하고 꽃도 이제 막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얘도 이렇게 보시면 꽃줄기 하나에 한세 개씩 이렇게 붙는 루비나. 이 아이도 예쁘죠? 그리고 얘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아이 룰레 체리입니다. 룰레 체리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몸은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튼튼한 아이들이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는 레니아. 이렇게 레니아도 지금 꽃이 핀 지는 며칠 안 됐어요. 계속 피고 있고, 여기 꽃대에 오르고 있네요. 이렇게 수영은 이렇게 생겼고,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 배농네 오래 있었구나라고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크레이지입니다. 이렇게 크레이지가 꽃이 잔뜩 피었습니다. 정말 정말 예쁘게 폈죠? 이 색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붉은색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라색도 아니고 철쭉색도 아니고 정말 이 크레이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한 줄기에서 이렇게 세 개의 꽃이 피는 이 크레이지는 다발성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화려함으로 크레이지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수영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꽃대가 요즘에 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수영 요렇게 짱짱하죠? 그리고 크레이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렇게 얘도 크레이지 드라코입니다. 요렇게 아래쪽에는 노란색 이렇게 화려해요. 근데 위에 있는 요 핑크가 너무너무 여리여리한 핑크라서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 씨가 이렇게 베베 꼬였죠. 요거는 씨를 여물고 있는 거 맞습니다. 요렇게 씨방이 요렇게 베베 살짝 틀어지면 얘가 씨가 여물고 있는 거고요. 요 아래쪽에도 지금 꽃대가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고 수영도 아주 좋습니다. 드라코 추천드려요. 얘는 제오스입니다. 제오스 정말 예쁘죠? 배농이 사랑하는 제오스는 늘 판매 1순위입니다. 요렇게 제오스 수영도 참 좋죠? 그리고 여기 꽃대 아래쪽에도 꽃이
꽃대에 많이 물고 있습니다. 수영 요렇게 큽니다. 제오스. 그리고 얘는 엔젤키스입니다. 꽃대 있고요. 아래쪽에도 꽃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보이실까요? 좀 화면에는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수영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수영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엔젤키스. 그리고 2422 이렇게 아래쪽에 꽃대. 꽃대 요 안에 잔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이렇게 아주 좋네요. 얘는 2248 진저헤드죠. 2248은 진저헤드. 지금 이 안에 꽃대 잔뜩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세이돈이 빠지면 서운하죠. 포세이돈 지금 꽃대 이렇게 올리고 있어서 담아봅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이게 손바닥만한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 포세이돈도 오늘 두 아이가 있는데요. 얘도 특가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포세이돈은 가격 확인 부탁드립니다. 러브도 지금 꽃대가 요 안에 다글다글 보이시죠? 요즘에 이렇게 꽃대를 쉬었다가 또 꽃대가 잔뜩 오르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러브 1926입니다. 앞으로 디테일입니다. 엄청 크죠, 사이즈가. 이렇게 엄청 좋습니다. 앞으로 디테일. 얘는 DS777 붉은 꽃. 이 붉은 꽃 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이게 두툼한 아이. 얘는 붉은 꽃 중에서도 아주 꽃잎이 두껍고 아주 예쁜 아이예요. 이777 추천드려요.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요거 지금 9호분 큰 분에 이렇게 손바닥보다 더 큽니다. 손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팔까지 진짜 대품입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재밌는 아이. 제가 소프트핑크를 많이 키워봤지만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온 게 처음 봅니다. 이렇게 대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손보다 더 큰 아이 보이시나요? 손이 안 보여요. 팔뚝까지 이렇게 입장 하나가 큰데 꽃도 와 이렇게 올렸습니다. 소프트핑크 얘도 초저가에 한번 올려볼게요. 서비스입니다. 얘는 2248 포춘. 포춘입니다. 이렇게 원래 이런 색깔로도 피고 붉은색과 하얀색 나팔로도 피는 아이예요. 약간 변이도 있고 한 아이지만 정말 가져다 놓으면 예쁜 아이 2248입니다. 꽃대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